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오,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 예. 오늘 추수감사절로 주일 모이게 됐죠? 예, 추수감사절 뭐 매일마다 추수감사절 때마다 뭐 비슷한 얘기, 뭐 역사적 얘기 뭐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또 그날이 다가왔고 오늘 여기 장원도사님 아버님 어머님 나오셨습니다. 박수. 1년 만에 거의 뵙는 것 같은데 그때도 뭐 한 20년 나.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때만 나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너무 많이 기다렸는데 추수감사절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성경 말씀 하나 보고 구약입니다. 여러분 성경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1309페이지 구약성경 1309페이지 성경 잘 많이 안 찾아보셔서 찾기 어려우시니까 페이지를 찾으세요. 1309페이지 스바냐 뭐 못 찾으셨어도 다같이 읽으실 때 들으시면 되니까 다같이 봉독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저번주 제가 얼핏 이 구절을 인용했었는데 오늘은 본문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3장 5절 288페이지입니다. 신약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3장 5절 못 찾으셨어도 다 같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냐. 아멘. 예. 오늘 여기 이렇게 뭐 추수감사절, 오 배추 이런 사이즈를 본 적이 없죠. 아까 오전수사님 어머니도 태어나서 이렇게 큰 배추 처음 보신다고 하는데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엄청나게 잘 키우셔서 1년 동안 안 보이신 보람이 있는 그래, 배추를 가져오셨네요. 그러나 오늘 더 기쁜 건 한 영혼이 하나님에게로 올 때 천국의 잔치가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지금 오늘의 잔치는 여기에 초점이 아니고 저기에 초점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 두 분이 지금 이제 이렇게 뭔가 하나님 당시에 이렇게 체험하고 만나신 다음에 열심히 뭔가 이렇게 농사 지으신 거 너무 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오셔서 참 너무 감사하고 뜻깊습니다. 1620년에 또 얘기를 하면 그 메이플라워가 영국에서 그 프리머스 항공과 거기서 그 출항을 해서 미국의 북동부에 이렇게 내렸어요. 내렸는데 거기 내린 자리도 역시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그쪽 항을 프리머스 그 항구 이름이 그쪽도 프리머스라고 출발할 때와 동일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들이 처음에 올 때 102명인가가 탑승해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와서
하여튼 뭐 우여곡절 끝에 뭐 겨울이 닥치고 혹한기에 사람 죽고서 뭐 거의 절반은 죽고 그 첫 해에 이제 뭐 감자나 이렇게 땅에 일반적인 좀 잘 자랄 수 있는 것들을 가져왔었는데 그래서 그들을 청교도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되게 신앙적으로 하나님한테 막 뭐 잘해야 되고 이렇게 막 뭔가를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열심히 1년 농사 지은 게 그에 너무 잘 농사가 잘 돼서 추수를 하고 하루를 온종일 기도하고 예배만 드렸대요. 하루 온종일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날 먹을 걸 먹었대요. 이 농산물 이거 이제 된 거 자기네들이 한 거 먹고 그 다음날은 주변에 이제 나눠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인디언들을 초대했는데 인디언들이 그 주변에 있는 그 미국 그 안에 있던 인디언들이 그냥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인디언들이 뭐 칠면조 이런 거 이제 인디언들이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날 칠면조가 미국에 엄청 퍼져 있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땡스기빙인데 이 자체가 아예 국경일로 그 미국에서 그 초대 대통령부터 선포를 해서 날짜를 아예 고정하는 그 상황까지 나와서 11월 넷째 주 목요일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 블랙 프라이데이 그때 그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쉬게 추수감사절날 막 이렇게 노니까 연휴를 줬어요. 목요일부터 목, 금, 토, 일 이렇게 쉬는데 그때 막 소비가 올라오니까 그때 더 소비하게 하려고 그 날짜를 맞춰서 엄청난 그런 공휴일로 이렇게 축제의 날로 이렇게 맞물려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우리도 꼭 그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그렇게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성경 안에 나오는 뭔가 그 농사 짓는 거에 대한 그 수상들을 가장 좋은 걸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구약의 여러 곳에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아직 지금 이런 것들을 지키고 일종의 절기죠.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오늘 또 다시 얘기하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이런 내용들 이게 이것에 대한 건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가지고 나올 수 있는 하나님한테 좋은 걸로 그에 뭔가 농사를 줬으면 가지고 나오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한 거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는다라고 하면 그 마음보다 더는 저 두 분을 받으시죠.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스바냐에 보시면 우리가 자주 보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랬는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 기쁨을 기쁜데 막 좋은데 참지 못하는 거야. 막 참지 못하고 왠지 그냥 제가 보기만 해도 좋고 잘 있었으면 좋겠고 뭔가 내가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주고 싶고 하지만 나를 찾지 않잖아. 네. 그렇죠. 자훈이 생각만 하면 좋잖아. 생각만 해도 좋고 자훈이가 뭐 뭔가 이렇게 내가 더 해주고 챙겨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더 챙겨주고 싶고 한데 자훈이가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또 할아버지한테 막 그렇게 이거 저거 뭐 감나라 대추나라 이렇게 뭐 다가와서 이렇게 뭐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못 해주잖아. 그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스바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 이 땅에 내려보내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너 때문에 막 좋은데 지금 묵묵히 참고 잠잠히 기다리신대잖아. 날 찾아주기를 그리고 나한테 뭔가 요구하기를 아니면 나한테 기대면 하나님이 그 기댄 만큼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뭔가 기쁘게 해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하나님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기쁘고 싶은 건데 넌 내 기쁨이니까 자훈이가 할아버지 기쁨이잖아요 사실 그리고 자훈이를 보면서 기쁘고 싶은 거잖아요. 오늘 찬양에서도 보는데 나를 왜 사랑하는지 모르겠대 하나님은
괜히 사랑한대. 이유도 모르겠고 왜 이유 없이 사랑하냐 이렇게 찬양 곡에 나오죠. 자훈이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인 거 아니까 할아버지니까 그러겠거니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유도 없는 거야. 그냥 저 사람이 순주라는 이유 하나로 그냥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그 개념이 뭐 그 순주가 할아버지한테 뭐 용돈을 주길래 뭐 와서 맨날 팔을 주물러 뭐 끼니 때 되면 뭐였어요 뭐하셨어요 이렇게 챙기길래 그게 아니고 할아버지는 맨 그냥 걔 있는 것만으로 좋거든. 그리고 뭐든지 저게 그냥 내 새끼다 하니까 좋은 거잖아요. 어? 하나님 역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새끼인 거를 못 찾아서 이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놈이 내 새끼인데 하고서 지금 묵묵히 기다리는 거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리나 너가 이렇게 세상 사는데 막 휘둘려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야. 오늘 고린도후서에 보면 몇 주 전에도 나눴던 것 같은데 우리의 모든 만족이 스스로 나는 게 아니고 이거 농사를 막 열심히 줘서 피땀 흘려서 짓고 뭐하고 막 이래서 했더니 이제 만족이 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이만하게 이렇게 됐으니까 뿌듯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맞아 맞는데 좀 더 들어가 보면 뭐가 틀리냐면 그렇게 했는데도 해를 안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뭐 추위가 온다든지 뭐가 그 기온이 다 안 맞으면 다 쓸모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게 따지면 이게 대자연의 뭐 어쩌다 저쩌다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그 모든 거를 우리는 지금 믿는 자로서 얘기할 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 그러면 모든 만족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이렇게 나올 수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데서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신이 나서 뭔가를 더 하게 하시는 해서 이렇게 좋은 결실들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오늘 올려진 이 추수감사절에 나온 모든 발들이 정답이죠. 이게 정답이죠. 그렇게 해서 정답인데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서라도 또 무슨 때 되니까 이렇게 얼굴 보잖아요. 네. 이렇게 자원이 맨날 보고 싶지만 못 보는데 자원이가 할아버지 생신이라니까 또 한번 오죠. 근데 내 생신이라서 좋은 게 아니고 자원이 보니까 좋죠. 그죠?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좋으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좋으신 게 아니고 추수감사절 만들어 놨더니 그래도 1년 열심히 힘줘서 농사했다고 이거 들고 딱 나왔네. 아유 내 새끼가 나왔네. 이렇게 해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죠. 우리가 뭐 때문에 섬기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청교도들이 열심히 그렇게 뭔가를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여러분이 아는 뭐 여러 그 종파 중에 아주 다 지켜야 된다는 그런 종파들 같이 뭐 하나도 안 빼지고 그 신앙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구약적인 내용하는 걸 다 지키는 그 친구들이 영국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자기네 그 신앙 지키려고 배 타고 떠나서 그 지금 얘기하는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을 만든 사람들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뭘 얘기하냐면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호주에 되게 유명한 큰 교회 갔다 온 거 알죠? 그 교회를 갔는데 너무 매스컴에서도 많이 보던 교회고 그 분위기를 너무 좋아해서 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정말 뭔가 몸이 센서같이 이렇게 막 뜨겁고 좋고 막 이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막 찬양이 시작이 되니까 앞에서 젊은 청년들이 막 우르르 나가서 막 들고 뛰어요. 분위기는 완전 나이트야 그냥. 막 찬양하면서 들고 뛰는데 제가 막 20대 때 가던 그 나이트 분위기더라고요. 아주 현란해. 막 조명도 현란하고 그 분위기 막 다 흥분해서 막 뛰고 막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봤더니 저 청년들이 그냥 나이트가 좋아서 왔더라고. 나이트가 좋아서 왔는데
그렇게 막 들고 뛰는데 이 신나는 곡에 뭐 하나님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그 안에는 여러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뛰고 있다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턱 만나는 거죠. 들고 뛰다가 갑자기 울고 막 기쁘고 이런 나이트 음악 막 엄청 비트 빠른 노래 나오는데 우는 자들이 나오고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지는 성령을 받고 그렇게 방언을 받고 하는 체험들을 하게 되면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진짜 뭔가가 계신 거였구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였구나. 이 분위기가 좋아서 나도 와서 여기서 춤췄는데 그리고 이렇게 춤출 수 있다면 뭔가 이 존재 이렇게 춤추게 모두 모이게 해주신 이 존재를 믿고 싶었는데 이 춤 때문에 나왔는데 이 존재를 만났네? 그 하나님 정말 계시네? 라고 해서 은혜를 받은 거죠. 자기 현 주소들을 잘 보시라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턱 만났더니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정말 잘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이제 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열심히 농사를 지어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찬양을 열심히 해요. 막 구구절절이 다 모여서 야 우리 찬양해야 돼. 다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찬양을 지어서 막 좋아서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러고 뭐 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찬양들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이게 너무 예쁘죠? 그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저기 최미화 선교사님처럼 이 찬양이 내가 하는 것 같진 않은데 이거 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지? 아니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거 기도 내가 옛날에는 이런 기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닌데 내가 뚱딴지 같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지? 정말 신앙적인 사람들이나 할 것 같은 기도나 아니면 뭔가 내가 뭐 마음에서 우러나는 어떤 그리고 엉뚱한 거 옛날에 바라지도 않던 그런 기도들을 하고 있지? 라고 하면서 느껴지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돼서 내 몸으로 이런 찬양을 하고 있구나. 이런 가사를 쓰고 있구나. 이런 곡을 쓰고 있구나. 라고 하는데 단순하게는 방언 받으셨잖아요. 그 방언을 어떻게 하냐고. 그때 오셨을 때도 얘기 드렸잖아요. 신내린 거라니까. 신내렸는데 그렇게 해서 이게 연결이 돼서 내가 내 입술을 내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를 곰곰이 좀만 더 생각해 보시면 좀 전에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비슷하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찬양을 올린다고 생각했는데 이 찬양을 하게 하시는 분이 이걸 돕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이 찬양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놈아 이게 좋은 거야. 라고 그분은 전능자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자원이 할아버지 같이 자원이가 뭐가 정말 딱 좋은 건지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그냥 너가 힘들다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야 군대에서 그 자꾸 군화 신으라고 해도 너 발 너무 그렇게 아프고 하면 안 되지. 그거 잘 얘기해서 운동화 신게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건 인간적인 할아버지의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이렇게 얘기할 때를 항상 얘기했죠. 이거를 필레오 사랑,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중에 내리 사랑, 내 목숨까지도 다 내줘서 그 자식 새끼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랑, 그게 하나님 사랑 중에 그나마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랑이지만 이 필레오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근본적으로 뭐가 틀리냐면 아가페 사랑은 꼭 그게 능사가 아니고 얘한테 제일 좋을 만한 답을 제시해주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고 싶은데 그거는 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안 좋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하든 이렇게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답이었다면 내가 이게 꼭 맞다는 게 아니고
군화를 신어. 어? 그리고 너가 좀 집 밖으로 이렇게 나와. 게임만 하지 말고. 어? 게임할 때는, 게임할 때도 이제 하도 하다 보면 즐겁지도 않아요. 내가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해요. 하고 있다가. 근데 게임을 안 하고 있다? 그럼 이제 우울해. 우울하고 힘들어. 우울하고 힘들어. 그 영역에 가는데 할아버지가 뭘 도와줬냐고. 용돈을 줬겠지. 야, 그래도 너 일 안 해도 게임 정도는 하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쉬엄쉬엄 살 수 있게 할아버지가 용돈 정도는 이렇게 줄 수 있어. 이렇게 했겠지. 에? 그럼 걔는 계속 그 안에서 게임을 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거는 답을 알고 계신 분이니까, 저 할아버지는 답을 몰라서 그러고 계신 거고, 하나님이 볼 때는 저건 아니지, 이놈아 집이 이런데 너가 나와서 네가 벌어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내쳤더니 막 욕을 하면서 뭐 힘들어 하면서 나가서 어떻게든 자기가 알바를 해서 뭐라도 하려고 하고 해서 게임을 들어가게 되든지, 어? 뭔가 다른 거가 생기든지, 아니면 여자친구가 생겨서 이제 정신 혼밥 팔려서 게임을 끊든지, 어떤 여자가 자기보다 게임 더 좋아하는데 붙겠어요? 그죠? 이게 지금 그래놓고, 에이, 내가 무슨 여자를 사귀, 난 여자 관심 없어. 그게 아니고, 게임하니까 여자를 못 사겨. 못 사귄다고. 뭐가 좋은 건지들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다시, 그쪽 교회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주소를 알라고 했잖아요. 그 수준에 맞춰서 여기에 나오는 거, 이게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천국 잔치가 두 분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 저 두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뭐든지 하실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하면서 이 신앙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야, 이 교회가 이렇게 들고 뛰기 좋고 청년들이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더, 야, 여기 밴드도 더 좀 갖춰서 더 신나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다 모아야지. 이거 얼마나 예쁜 거야. 이거 해야 돼요. 우리나라 교회가 이거 해야 된다고. 나이트를 만들든지 술집을 만들어서라도 오게 해야 된다고. 얼마나 예쁜 사역이에요.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 나누다가 보면 하나님 통 만나잖아. 그런데 아, 그거는 춤추고 나이트고 술 먹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이 어려운 거라고. 불러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이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네 힘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힘줘서 하나님 찬양하고 섬기다가 어느 순간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닌 것 같네? 라면서 하나님이랑 연결되어 있는 자기를 찾으면 그때부터 더 많은 게 연결되고자 하는 거를 신앙생활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때 오늘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또 얘기하면 저 두 분이 뭘 알아들으시겠냐고. 규리는 지금 몇 프로를 이해했고, 이해하면 뭐하냐고. 그게 가는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그 먹는 꼴들이 다 틀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목사님도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아직도 내용만 알지 거기 단체에 뭐가 좋아서 가는 거, 아직 나이트같이 가는 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서 하는 거, 그런 거 나도 있어요. 있다고. 그렇게 하는 중에 만나야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걸 알고 가는 거죠. 저번 주에 여기 누구 오셔서 축사해갖고 막 뒤집어져서 귀신 드러나고 뭐 옛시름으로 나가라 뭐 하고 뭐 쫓겨나가고 막 그 귀신이 우리한테 욕하고 헛소리하고 막 하는 그런 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누구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특권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뭐 방언 받고 이렇게 해서 나타나는 거, 교회만 오면 다 성령 받고 방언 받는 거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거는 생활 중에, 여러분 생활 중에 하나님을 도우신 거,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이랑 연결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와이프가 뭐라고 하면 이렇게 잔소리하면
왜 이렇게 하기 전에 하나님 저 사람을 또 왜 저럴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이라도 해보는 거. 그리고 이렇게 먼저 하는 거.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를 자꾸 하다 보면 생활 안에 그걸 하나님이, 얘가 내가 함께하고 있는지 아내를 자꾸 인지해 주는 거. 그럴 때 내 안에 안 좋은 것들이, 원래 있던 것들이 못 견뎌서 자꾸 하나씩 벗겨지고 쭉대 나가는데, 예? 그거보다 운만 바래서 와가지고 여기 눕혀놓고, 축사하면 또 뭐 귀신 드러나고 나가겠죠. 그것도 좋아요. 큰 것들 나가고 하면 더 빠르니까 좋은데, 근본적인 건 생활 중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거를, 우리의 모든 만족이 돈을 벌면 뭔가가 잘 될 것 같잖아요. 좋을 것 같잖아요. 뭐 며칠 전에도 누구 왔다는데 큰 시험 앞두고 너무 힘든 거야.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부담감이 와서 마치 공황같이 생기기 시작해서 찾아와서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았는데 그 시험에 합격하면 뭐해? 임용고시였어요. 그 시험에 합격해서 임용이 돼도 여기 다음 자매 학교에 그 선생님들 또래 그 선생님들 중에 학교 얼마 전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말렸는데도 그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그만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만두냐면 죽을 것 같아서. 공황이 와서? 공황 올 정도로 죽을 것 같아서? 똑같은 거예요. 그 시험을 넘는다고 해서 넌 이 시험이 중요한 것 같지만 이거 넘었는데 거기 가서도 더 죽을 맛인 건 지금은 안 됐으니까 이렇게 와서 기도받고 뭐 떨려요 뭐 어쩌고지만 됐어. 됐는데 그거 포기 못해서 죽을 것 같은데도 그 일을 계속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면 그 더 진퇴 안 나니요. 결국 공항까지 와야 관둘까 한 거죠. 몸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까지 돼야 우리의 모든 만족은 내가 열심히 농사를 잘 져서 이걸로 뿌듯하다 이런 만족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걸로 만족한 것 같은데 이 만족 뒤에 오는 그 다음이 있어야 된다고. 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성경방에도 올렸죠. 슬픈 찬양을 이렇게 막 잔잔한 찬양들을 막 하면서 다들 좋다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안에서 기쁨이 올라오고 이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고 막 희락이 올라오는 거예요. 네? 이런 단계까지 다 올라가셔야 돼요. 거의 매번 그럴 정도로. 그런데 이제 습관이 돼갖고 그런 음악만 나오고 옆에 있는 사람 질질 짜고 있으면 같이 이 은혜 받는 게 이럴 때는 눈물 흘리는 게 은혜 받는 거 그러고 자기도 눈물 흘려봐서 그래서 이제 생각하고 있으면 적들이 와서 눈물 흘리게 해줘요. 그 감정선에 손대서. 근데 요한은 기쁨이랬잖아. 자훈이 질질 짜면 좋겠어요? 자훈이가 게임을 하더라도 웃으면서 하면 좋겠지? 막 심각해갖고 막 짜증내면서 그렇게 지금 게임하고 있겠지만, 네? 뭐든 그 잔잔한 음악에 하나님의 그 샬롬, 평강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그럴 때 우는 사람들이 특히 집회나 이럴 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웃는 사람들이 간혹 나와요. 그 웃는 사람들이 넘고 있는 거라고. 우는 거? 내가 우는 거를 잡지 않았어. 그냥 눈물이 막 절절절 나. 그럼 울어야지. 그렇게 해서 뭔가 안 좋은 것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나한테 안 좋은 생각들이나 뭔가 걸려있던 것들이 풀려나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머리로 은혜 받는 거는 우는 거구나 이렇게 잡아버리면 또 이 생각이 사단이라고. 내가 먼저 정의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천만금이 있으면 뭐해? 돈을 모으고 있으면 뭐해? 집이, 온 가족이 불화가 있고 힘든데 왜냐하면 만족이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해서 그 돈을 저금하고 있고 모으고 있고 쌓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걸로 뭐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알잖아요. 이제 지금 저 할아버지 지금부터
돈 많이 벌 수 있게 해줘서 막 차곡차곡 모으면 무슨 그 돈 가지고 얼마나 뭘 하시겠어요? 이 남은 삶 동안 그 갖는 생각은 아 우리 새끼들이 잘 되고 자훈이가 잘 되고 이 생각밖에 없다고. 그 모아서 뭐 하시려고 하냐고. 네? 이 모든 기본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이 재정에 대한 영역도 하나님한테 완전히 넘겨드려서 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할 때 이거를 이 돈을 재정을 누릴 줄 아는 자가 된다고. 뭐 가족들끼리 뭘 먹게 되든 뭘 하게 되든 아니면 나한테 필요한 걸 좀 더 사게 되든 뭐 이렇게 누릴 줄 알면서도 쓸 줄 아니까 더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더 들어오지 않던데요 라고 하면 그게 시험 기간이고 진짜 이번에 거의 호주 가서 호주 사람들은 일을 너무 안 하길래 왜 일주일에 이틀밖에 일 안 해? 이랬더니 3일 일하면 너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일해? 이런데요. 뭐, 왜냐면 쓸만큼만 벌면 되잖아. 이렇게 마인드가. 그 3일 벌면 이상한 거야. 뭐 그렇게 쓸 데가 많아? 뭐 이틀 일하는데 그러면 쓰면서도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있는 만큼 쓰고 쓸 만큼 벌고 그래서 있는 만큼만 써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지만 쓸 만큼 버는 거래요. 그래갖고 우리 지금 결혼하는 쪽에 거기 가서 다 이번에 많은 간사님들 만났잖아요. 다 여자 쪽은 다 거의 한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다 불만인 거야. 남편이 일을 안 한대. 나는 5일 나가서 일하는데 부자 되겠어. 왜냐면 5일이나 와이프가 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더 빨리 정착하고 거기서 이렇게 생활력이 굉장히 있게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정작 남편들은 아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자꾸 열심히 해야겠다니까 애들도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빠뜨리겠다니까 그냥 두는 거죠. 근데 꼭 이렇게까지 이렇게 뭔가 체력적이나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만 또 그 아내가 설명을 하면 맞는 것 같대. 좀 더 나은 형편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그 주장들을 하면 또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런다는데 말릴 수도 없어. 이게 잘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판단하셔야 돼요. 모든 만족은 거기에 뭘로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뒤탈이 없어. 그렇게 하는데 내 육체는 점점 힘이 나고 일하는데 더 신이 나고 난 더 건강해지고 애들도 더 밝아지고 더 잘 되고 하면 해. 근데 그게 아니잖아. 내가 5일 일했더니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고 또 내가 5일 하다 보니까 이틀만 일하는 사람들 보이고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일해야 되나 이렇게 하지만 옆에 먼저 비교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미 그 만족이 하나님이 줘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얘는 여기 와서 맨날 봉사하는데 왜 남들은 다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생각을 보이면요 그때부터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 이 자리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얘는 써야 돼요. 쓸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 일에 있을 때 하고 있을 때 내 주소는 알아야지. 쓸 사람이 없어서 하고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걸 당장 관두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시험 들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남들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충실해야 되는 걸 내가 뭘 이렇게 남들이 안 좋은 소리 했을 때 참지 말고 나도 이제 얘기해야지.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좋아. 좋은데 당연히 해야죠.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신앙 성경이 말하는 그렇게 했을 때 남들이 나로 시험 들지 않을 정도까지만. 네? 술이 아직도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 술을 내가 막 끊으려고 했어요? 절대 안 끊어진다고요. 그냥 술을 마시면서도 맨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이거 나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한테 그 분야를 던지는 거야. 그럴 때 내 마음하고 생각들 육체까지도 그 임박힌 알코올에 임박힌 내 육체까지도 하나님이 끊어내시기 하나님이 하셔야지. 아유 하나님
아직도 술 드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 차라리. 내가 그걸 짊어지셨대잖아. 그 죽는 날까지 지을 죄를 이미 예수님이 성경에 십자가에 짊어지셨대잖아. 근데 내가 그걸 인정 못하고 하나님이 그걸 고칠 거라고 인정 못하니까 술을 내가 끊으려고 하는 거야. 자원이 왜 오라고요? 게임 걔가 못 끊거든. 중독인데. 또 오면은, 야, 그래도 하나님 이제 믿게 됐으니까, 너도 성령 받고 방언 받았으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 잘 믿고, 너 게임도 이제 적당히 해야지. 제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좀 출석만 잘 하게끔 만들어 놓고, 자꾸 던지게 하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렇게 오늘도 게임하시게 놔두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가. 왜냐면 자기는 못하니까. 며칠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마약 전과 7번. 제가 기도해주고 성령 받고, 목사, 별명이 목사님이 됐다고. 더 강한 중독이 들어왔대잖아. 하나님이 잡으시니까 마약이 끊어지더래잖아. 전과 7번을 어떻게 바꿔요? 그거에 기울지 않아요. 자운이 중독이에요. 게임할 때의 그 모습 사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중독이에요. 완전 다른 사람 같이, 내 손주 같이 않는 그 마인드와 얼굴 표정으로 바뀌어요. 그거 할 때만 그래요. 그거 할 때만 막 열심히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열심히, 중독이고 적들한테 잡힌 거죠. 이 쉽게 보실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군대라도 빨리 보내서 이렇게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나와서 첫 발을 잘 디뎌야 되고, 가족들이 다 힘써서 거기에 자꾸 그 배경을 만들어주면 안 된다. 기도도 제가 많이 하고 있지만 하는 중엔 계속 느껴지는 게 쉬운 상황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 집을 다 뒤집는데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지금 은혜 주고 있는 거니까, 할머니도 이렇게 확 들어오셔야 돼요. 얘라 모르겠다고 확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한번 알아서 해보세요. 어차피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데, 그럼 이 딸을 데리고 절에 가보시든가. 이 딸이 절에 가겠어요? 날짝 미쳤는데? 얘 예수쟁이 아니야? 예수쟁이 이기겠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딨어? 그럼 저요. 이 딸 따라서 예수쟁이 되시고, 나머지 사람들도 뭐에 잡혀있는지 모르지만 손주 손녀고 다 윗대에서부터 자꾸 더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도해서 끊어주면 더 편하다고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고, 나 가고 나도 이 후손들 잘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 편하고 잘 누리고 뭐 이렇게 사는 게 최고지. 사회생활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그 집안에 지금 큰 은혜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 형태적으로 막 무축사하고 뭐 나타나는 이런 게 중요하고, 생활 중에 하나님을 모든 만족이, 주식 투자를 했어? 왜 잘 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만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막 자꾸 주식 투자할 때도 물으면서 해요. 물론 응답은 안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자꾸 물으면서 해요. 뭐라도 이렇게 자꾸 하는 그 기우는 마음들, 그 생각하는 것들을 부인하면서도, 아 하나님 이거는 내 생각이죠, 날 부인합니다, 여기에 투자하고 싶은데 이거 부인합니다 하는데도 계속 손가락에 가서 탁 클릭을 하면 손가락이 잘못한 거예요. 난 부인했잖아. 그 마음이 간 만큼 한 대까지만 하고,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내가 부인하는데도 나를 아직 못 삼키신 거잖아. 그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실제 그렇고요. 모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지금 나쁜 것들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번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좋은 것. 좋은 것도 은혜 정말 충만히 올라올 때는
내가 좋다고 막 올라간 거, 하나님 어쩜 이런 게 이렇게 좋아요 하면서 막 맨날 들로 산으로 자연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맨날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 예뻐요, 좋아요. 오늘도 이렇게 들로 산으로 다녀서 하나님이 점점 더 느껴지고 들로 산으로 너무 좋다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들로 산으로 못 가는 형편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냥 자기가 노는 거 좋아서 그렇게 다니면서 하나님 핑계삼아 거기서 찾는 거이면 그게 조정이 들어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물건, 내가 좋아하는 시간, 내가 좋아하는 환경 이런 것들을 하나님한테부터 시작이 돼서 그 만족이 하나님이 주신 걸로 차지지 않고 내가 원래 하던 패턴대로 고정관념같이 이렇게 뭐 적당히 기교 부려서 좀 돈 벌고 뭐 하던 옛날에 이런 기교로 하던 그걸로 이렇게 해서 돈 좀 더 벌고 뭐 하고 하면 그거 조정 들어가요. 왜냐면 이제 하나님한테 기대고 있는데 적들이 끊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님 안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만약에 뭐 뭘 파는 거예요? 영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들어갔더니 적당히 영업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감언 이설도 이렇게 섞어가면서 해서 영업 잘 이렇게 조금 해서 돈 벌고 있었는데 다 조정 들어가서 다 던지고 났더니 이제는 아주 큰 도둑놈이 돼서 하나님이 감언 이설이 아니고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그런 내용을 아니면 그 사람이 감동받을 만한 어떤 포인트에 딱딱 꽂아서 아주 큰 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던 거 다 놓친다고 그런 거 미리 걱정도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관계에 하나님이 그거를 다 없앨 거다라고 생각 그런 것도 하지 마시고 없앨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으로 이제 내가 만족한다 어디에 오르는 걸 하나님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그 영역에서 올라가는 거라고요. 백날 뭔가 감춰두고 나 혼자서 이렇게 꾸역꾸역 이렇게 모아두면 잘 될 것 같지만 맨날 사는 수준이 그 수준이 그 수준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그 수준 벗어나고 싶고 우리 애들 잘 되고 싶은 거면 먼저 그 영역들을 자꾸 넘기세요. 하나님 쪽으로. 왜냐면 만족이 하나님께로 나온다잖아요. 에? 이거 오늘 이제 제대로 알아들으셔서 교회 출석 열심히 하느라고 배추는 작아졌습니다.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농사 안 짓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실 수도 있죠. 모르는데 우선을 하나님 쪽으로 잡고 해야 이거 하다가 놓친 거를 일단 하나님 놓쳤지. 그리고 주변들 뭐 이거 하는 동안 더 못 본 것도 많겠지. 에? 그냥 생각이 그냥 농사 질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거만 농사에 대한 집중만 했으니까 물론 치매에는 좋은 모양이에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니까 머리 이것도 많이 써야 되죠. 그런데 그 시간에 또 내가 봐야 될 것들을 돌봐야 될 것들을 못 본 것도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사님도 저기 식물 열심히 기르잖아요. 저의 정신 팔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 목사님은 답만 알고 가시는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의 입장이 똑같습니다. 어느 교회처럼 기도해주고 뭐 축사하고 성령 받고 방언 받고 뭐 뒤집어지고 귀신 쫓고 하는 거를 저 혼자 하면 안 되고 이런 자녀된 입장에서 나도 자녀 너도 자녀 그러니까 누가 왔는데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중에 그 안 좋은 것들이 사람들이 쫓겨나가고 그 마음들이 점점 가벼워지고 좋아지고 하는 그 사역을 누구나 해야 된다는 거를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런 단체가 되려고 그런 자녀들의 단체가 되려고 이렇게 어려운 설교들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부흥은 더디지만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서 몰랐으면 모르지만 알았는데 어떻게 열심히 해라만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나의 특권 아니고 여러분의 특권이다. 그래서 그 특권들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모였다. 그래서 나눈다 라고 생각할 때 전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 그것들을 누리고 생활 중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요. 네? 그거를 나누는
여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기도하실 때 이 기름 부음들이 또 서로에게 나눠지고 요한이도 손잡고 다 손잡으세요. 여러분 손잡습니다. 다 손잡으세요. 아버지 어머니 손 잡으시고.